1. 리벳이라고 하는 청바지의 금속 단추는 주머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광부들이 무거운 공구를 넣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주머니에 무거운 것을 넣지 않는다고 해도 이 단추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청바지를 오래 입을 수 있거든요. 2. 키보드에 있는 F와 J의 작은 홈은 타이핑을 할 때 올바른 키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앙의 위치에서 최적의 타이핑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죠. 그나저나 QWERTY는 1870년대 초에 발명되었는데 그 전에 최초의 키보드는 피아노처럼 키가 알파벳 순서대로 두 줄로 놓여 있었다고 해요. 3. 컴퓨터 케이블에 튀어나온 부분이 책상에 열 번째로 껴서 짜증이 나신다고요? 너무 화내지는 마세요. 이 원통의 모양과 색상은 다양한데요. 사실 핸드폰이 방출하는 신호처럼 다양한 신호의 간섭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4. 냄비와 프라이팬 손잡이의 구멍이 충분히 크다면 그 구멍을 숟가락 홀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소스나 국 등 만들던 요리가 다시 팬으로 떨어지게 되고 부엌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5. 제리캔에는 손잡이가 3개 달려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디자인이죠. 그냥 들고 다닐 때는 가운데 손잡이만 사용해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고 친구가 도와주고 싶어 한다면 양 옆에 손잡이를 각각 잡으면 돼요. 6. 혹시 문 아래가 뻥 뚫린 공중화장실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이 큼직한 공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일을 더 빨리 보고 줄이 금방금방 줄게 돼요. 또한 뭔가 잘못되면 도움이 필요할 사람을 찾기가 쉽죠. 7. 런던에는 가로등처럼 보이지만 전구가 없는 봉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냄새 파이프예요. 이제 옛날 일이지만 19세기에 유용하게 쓰이곤 했죠. 속이 텅 빈 이 봉은 나쁜 냄새가 나는 공기와 폭발성 가스를 빨아들이고 원치 않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8. 책은 한 장에 4페이지 분량이 들어가는 큰 종이에 인쇄됩니다. 만약 책에서 인쇄해야 하는 종이의 양이 홀수라면 메모칸이나 저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빈 페이지가 들어갈 거예요. 9. 칫솔모에는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칫솔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데 색이 빠진다면 새 칫솔을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칫솔모의 길이가 앞뒤로 다르다면 뒤에 긴 모는 뒷니를 닦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10. 치약 줄무늬는 마케팅 트릭일 뿐입니다. 70년대에 한 유명 치약 브랜드가 이중으로 작용을 한다고 주장을 하며 치약에 파란색 줄무늬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흰색 치약과 기능은 같았죠. 11. 원래 골프공은 매끈했습니다. 선수들은 많이 친 공이 새 공보다 잘 날아간다는 것을 알아채고 홈이 있는 공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공장에서는 작은 홈이 파인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2. 프론트 글라스의 검은 점 혹은 프릿은 눈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햇빛을 반사시켜줍니다. 이 프레임은 자동차의 선글라스와도 같은데요. 자외선을 반사하고 유리가 고르게 되어지도록 도와줍니다. 13. 백미러의 탭은 방향제를 걸어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간 모드와 야간 모드를 켜는 스위치죠. 다른 차의 눈부신 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뒷차의 헤드라이트 때문에 집중력을 잃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14. 과자 봉지에 이런 무늬는 제조업체가 봉지 색상을 관리하고 패키지에 사용된 잉크 색상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15. 여러분의 전자레인지엔 아마 무음 모드가 있을 거예요. 1 또는 0을 눌러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알아채지 못했던 음소거 버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나저나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전자레인지가 있으니 설명서를 보는 게 좋을 거예요. 16. 슈퍼마켓 카트의 고리는 장을 볼 때 카트 안에 모든 물건을 더 쉽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 산 흰 자켓을 당근과 양파 옆에 놓고 싶진 않으시겠죠? 17. 과일 스티커는 사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9로 시작하는 첫 번째 숫자는 좋은 징조예요. 유기농이라는 뜻이죠. 3이나 4로 시작하는 네 자리 숫자는 전통적인 농법으로 재배한 사과입니다. 8로 시작하는 다섯 자리 숫자일 경우 그냥 판매대에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18.
돌려쓰는 립라이너와 아이펜슬은 샤프너가 들어있어요. 연필 뒷부분의 뚜껑은 색깔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뽑아서 펜슬을 깎을 수 있어요. 19.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고 싶지 않다면 위와 아래를 자르고 옆면에 살짝 칼집을 낸 후 열어보세요. 20. 이쑤시개에는 홈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죠. 이 홈은 임시 홀더로 쓸 수 있습니다. 이쑤시개를 두 동강으로 쪼개고 홈이 있는 부분을 사용해 이쑤시개가 테이블에 닿지 않게 할 수 있어요. 21. 일회용 젓가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젓가락을 쪼개기 전에 끝을 보면 붙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떼어내고 젓가락을 쓰다가 잠깐 쉴 때는 이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22.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랩이나 호일로 밀봉되어 있습니다. 이걸 손톱으로 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연고 뚜껑에는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하게 밀봉된 튜브를 열 수 있어요. 23. 디너 재킷에는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티켓 주머니라고도 하는데 이런 재킷을 입은 남성들은 기차에 타기 전에 표를 빨리 뽑을 수 있겠죠? 24. 네, 손님이 늦을 경우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랍이 오븐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서랍에는 온도를 낮게 해서 천천히 요리를 할 수도 있어요. 25. 한때 모든 병의 색깔은 갈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갈색이 자외선을 더 잘 차단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바뀌게 되었죠. 26. 1달러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속 이 알파벳은 어느 은행이 이 지폐를 발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연방준비은행 12곳에서 모든 돈을 인쇄하는데요. 자신의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다면 이 코드를 찾아보세요. A1 보스턴, B2 뉴욕, C3 필라델피아, D4 클리블랜드, E5 리치몬드, F6 애틀랜타, G7 시카고, H8 세인트루이스, I9 미니에폴리스, J10 캔자스시티, K11 댈러스, L12 샌프란시스코. 27. 10센트 동전의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는 그냥 무늬가 아니에요. 귀한 금속으로 만든 동전의 무게는 그 동전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갈아내서 자신의 몫을 챙긴 후 다시 녹여 새 동전을 만들어내곤 했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한 화폐 주조자가 동전이 이미 잘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무늬를 추가했습니다. 28. 어떤 컵은 바닥에 작은 홈이 나 있습니다. 컵이 젖었을 때 움직이지 않게 하고 식기 세척기를 돌릴 때 과하게 물이 고이지 않게 막아주죠. 29. 신선하고 부드러운 땅콩버터를 즐기고 싶다면 거꾸로 보관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이 항상 바닥에 고이지 않고 고르게 섞일 거예요. 30. 목욕 거품은 온도 조절에 기능이 있습니다. 물을 뜨겁게 유지해서 목욕을 조금 더 오래 즐길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이건 아크릴 욕조의 경우에만 해당돼요. 금속으로 만든 욕조는 거품을 얼마나 내든지 열이 상당히 빨리 손실됩니다. 31. 황동, 청동, 구리합금 등으로 만든 문손잡이에는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금속의 특성 때문이죠. 32. 칼라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작은 V 모양은 허리밴드와 소매처럼 두 겹의 웨빙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옷의 모양이 변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33. 티셔츠에 주스를 쏟지 않고 싶다면 상자의 반대쪽에서 주스를 부어보세요. 그러면 주스가 덜 튀고 조절하기 쉬울 거예요. 34. 작은 주스 상자의 삼각형 날개는 주스가 쏟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날개를 상자의 손잡이로 사용하면 상자를 누르지 않기 때문에 주스가 걷잡을 수 없이 튀지 않을 거예요. 35. 일회용 컵은 모두 평범해 보이죠? 이 컵의 비밀은 바로 술을 쉽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모양이에요. 술을 마실 때 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윗부분은 넓고 아랫부분은 항상 좁아서 손이 작아도 누구나 들 수 있어요. 또한 폭의 차이 때문에 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36. 메이슨 자를 믹서기에 바로 끼워서 돌리면 쉐이크를 만들면서 설거지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믹서기를 최대 속력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37. 막대 봉지를 뜯을 때 가장자리를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찢은 조각을 치우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죠? 38. 지퍼에 손잡이가 두 개 달렸다면 아주 쉽게 소매치기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퍼에 작은 잠금 장치를 달면 여러분만 가방을 열 수 있겠죠? 39. 이에 뭔가 꼈을 때 치실이 느슨하면 빼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치실을 팽팽하게 만들려면 매듭을 묶으세요. 그러면 곧 치아 사이에 낀 바지를 뺄 수 있을 겁니다. 40. 자물쇠 바닥에 작은 구멍은 부식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자물쇠에 윤활제를 넣기 제일 좋은 곳이죠. 오일 한 방울이면 자물쇠를 더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41. 탄산음료를 톡 속에 만들어주는 건 병뚜껑 속의 동그란 판입니다. 뚜껑은 액체를 병 안에 가두고 이 플라스틱 판이 안에 가스를 가둬주죠. 이 판이 없다면 음료수는 그냥 달콤한 물이 돼버릴 거예요. 42. 빨간 지우개는 연필용이고 파란 지우개는 잉크용이라는 건 미신입니다. 파란 지우개는 두꺼운 종이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필, 심지어 잉크에도 효과가 있지만 종이가 충분히 두꺼운지 확인하세요. 43. 하지만 이 작은 파란색 지우개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보석류를 닦거나 전자제품, 예를 들면 휴대폰의 액정도 닦을 수 있습니다. 안 지워져서 짜증나는 스티커 자국도 문제없죠. 긁힌 스웨이드나 벽에 묻은 먼지를 닦는데도 지우개는 유용합니다. 44. 유리병 바닥에는 보통 펀트라고 하는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어요. 이 자국이 있으면 병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서 컵에 음료수를 따를 때 편리하죠. 45. 화장솜 팩에는 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팩을 풀고 조일 필요가 없어요. 아래쪽을 보면 구멍이 뚫린 선이 있을 거예요. 그 선을 따라 찍고 그냥 매달린 팩에서 화장솜을 꺼내세요. 46. 만약 닌텐도 카트리지를 핥는다면 입에 역겹고 신맛이 남게 될 거예요. 가장 역겨운 맛으로 유명한 벤조산 데나토늄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먹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죠. 47. 긴 병목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료를 차갑게 즐기려면 병의 목을 잡으세요. 고급 와인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잔의 목이 과열을 막아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올바르게 잡으세요. 48. 넥타이를 고정하려면 셔츠 깃 뒷면에 있는 단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추를 만들어지게 한 얇은 타이가 요즘 인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저 디자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49. 모든 러닝슈즈에는 물집 방지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운동화에 나 있는 구멍이에요. 이 구멍 뒤에서 신발끈을 넣고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신발끈을 교차해서 고리에 넣은 후 끈을 아래로 당겨서 고정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려고 끈을 숨기죠. 50. 여성용 셔츠에는 이상하게도 단추가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에겐 옷 입는 것을 도와주는 하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추가 왼쪽에 달려야 하녀들이 채우기 편리했죠. 51. 실리카겔은 가방, 신발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리카겔의 용도는 과도한 습기를 흡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발이 약간 젖었다면 실리카겔이 든 주머니를 넣기만 하면 돼요. 52. 여러분께선 아마 평생 샴푸를 잘못 사용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샴푸를 머리카락이 아니라 모근에만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지는 거품은 머리를 감기에 충분할 거예요. 53. 공책의 여분 공간은 사람들의 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쥐와 함께 살았는데 쥐들이 종이를 꽤 자주 갉아먹었어요. 하지만 여백 이상의 공간을 더 갉아먹지는 못했죠. 54. 파티에서 쓰는 빨간 컵으로 액체의 양을 가늠할 수 있어요. 가장 아래선은 1온스, 두 번째 선은 5온스, 세 번째 선은 12온스를 나타냅니다. 55. 탈착식 헤드레스트는 안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헤드레스트를 뽑으면 튼튼한 막대 두 개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 안에 갇히거나 문이 잠겼다면 이 막대를 사용해 창문을 부수고 나올 수 있습니다. 56.
차량 계기판의 주유 표시기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는 차량의 어느 쪽에 연료 탱크 구멍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렌터카에 기름을 넣을 때 유용하겠죠. 57. 오돌토돌한 홈이 일렬로 나 있는 선은 밤에 운전을 하면서 꾸벅꾸벅 조는 운전자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 이 선과 부딪힐 때마다 운전자는 진동을 느끼고 꽤 큰 소리를 듣게 돼 즉시 잠이 깰 수밖에 없죠. 58. 반지는 세련된 액세서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귀족은 반지를 봉인용으로 사용했고 궁수는 활시위를 당길 때 손가락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반지를 착용했죠. 바느질하는 사람들은 골무처럼 사용하기도 했고요. 59. 이어폰에 있는 고리 3개는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이어폰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만약 오디오 잭에 고리가 3개가 있다면 그 이어폰은 스테레오 소리를 낼 수 있고 마이크 기능도 있다는 뜻입니다. 60. 놀이용 카드에 등장하는 왕들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스페이드는 데이비드 왕, 클럽은 알렉산더 대왕, 하트는 찰스 대왕, 다이아몬드는 율리우스 시저를 뜻하죠. 61. 지금까지 포스트잇을 잘못 떼어내셨습니다. 밑에서부터 떼셨다면 금방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끈적끈적한 선을 따라 옆쪽에서부터 떼어내면 포스트잇이 훨씬 더 오래 붙어있게 됩니다. 62. 보풀 제거 롤러는 작은 섬유 먼지를 제거하는 데도 유용하지만 다양한 곳을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 내부의 먼지를 제거하고 싶을 때 이 끈적한 롤러를 굴리면 모든 부스러기나 먼지, 잔여물이 사라질 거예요. 63. 다수의 화장품 제품 옆에는 번호가 써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니라 제품을 열고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열린 병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죠. 64. 만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우유를 사신다면 병 옆에 큰 원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원은 우유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고 용기가 팽창할 수 있도록 여분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유를 맛보지 않고도 우유가 상했는지 알 수 있죠. 65.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건 좀 성가신 일이죠.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주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태엽을 풀고 아래판을 연필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데오드란트가 밀려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66. 북미 및 중앙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표준 플러그에는 평평한 뿔이 두 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 있는 구멍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구멍은 콘센트 플러그가 느슨해지거나 소켓에서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67. 이 구멍에는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콘센트의 이 구멍은 전기와 코드의 뿔을 직접 연결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 콘센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연결된 전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구멍이 있으면 전체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68. 비행기 창문에도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는 안전한 비행의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구멍은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에 가해지는 압력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69. 파스타 국자에는 손잡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파스타를 건져서 물을 빼낼 때 분명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구멍은 파스타 1인분을 계량할 때 유용한 측정 도구이기도 합니다. 70. 알루미늄 호일 상자를 보시면 측면에 날개가 있을 거예요. 이 날개는 호일을 고정하고 굴러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이 날개 덕분에 호일을 사용할 만큼 떼어내는 것도 쉬워지죠. 71. 어떤 사물에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를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없다면 뚜껑을 열고 끝을 비틀어서 손잡이를 만들고 숟가락을 만들 수 있어요. 냠! 72.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국수나 쌀알을 집으면서 손가락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혹은 상자형 포장 용기를 펼쳐서 접시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73. 한 이론에 따르면 모자에 달린 귀여운 폼폼은 18세기 프랑스 선원들의 모자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낮은 배 천장과 선반의 머리를 부딪히는 것에 지쳐서 이 폼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74. 과거의 예고편은 영화가 끝나고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트레일러라고 하죠. 자동차 뒤에 이끌려가는 트레일러처럼 말이에요. 75. 삼나무로 만든 옷걸이에는 나방을 물리치는 천연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옷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옷걸이는 여전히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76. 삶은 달걀이 신선한지 아닌지는 껍질을 벗기면 알 수 있습니다. 벗기기 어려울수록 신선한 달걀이에요. 또 다른 트릭이 있습니다. 달걀을 돌려보세요. 달걀이 잘 돌아가면 잘 삶아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천천히 회전하거나 전혀 돌지 않는다면 날개란일 겁니다.